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고구려 최고의 정복군주 19대 임금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은 1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름은 이제 담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이 우리 역사의 임금들 중에서 처음으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연호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연호인데요. 고구려 임금이 이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요. 자, 당시 이제 중국은 상당히 혼란기였습니다. 이 중국의 혼란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대왕은 곳곳으로 이제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차례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96년에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죠. 지금의 뭡니까? 자, 경기도 고양시 파주 일대를 이제 광개토 대왕이 이제 소나기에 넣은 겁니다. 이때 이제 백제 왕이었던 아시당이 쫓아와서 신하가 되겠노라고 복종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당시 이제 대왕은 자, 여기는 이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에 대해서도 정복 활동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연, 바로 이제 선비족 국가인 후연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승리하면서 지금의 요동 지방, 바로 이 만주를 고구려가 지배하게 된 것이죠. 또 이 밖에도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거란, 그다음 이제 숙신, 자, 그다음 이제 동부여 등을 차례차례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399년과 400년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신라를 도와서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이제 신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죠. 이때 이제 왜? 이 왜는 백제, 그다음 이제 금강가야와 연결돼 있었던 이 왜가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당시 신라 왕이었던 네무왕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께서는 자,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내서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게, 신라를 도와서 물리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금강가야는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이 사건 이후에 고구려의 어떤 영향권,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 얼마 전에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됐죠. 바로 유명한 이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청동 그릇인데, 이 청동 그릇의 표면에 이렇게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바로 이 무렵에 신라가 고구려의 어떤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쌤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많은 사실들은 다른 문헌이 아니라 바로 이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하는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에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 수도였던 지반현, 지금 국내성, 지금의 지반현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발견된 6.4m짜리 거대한 비석인데요.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정복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1770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무게는 무려 37톤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광개토 대왕을 태왕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총 13회에 걸친 광개토 왕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열어간 위대한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